완전 심각한 날에는 약속도 취소해버리고 그냥 서로 이제 그냥 나가지 말자 이래버리는 날도 있고요. 맞지 않아요. 이제 신뢰를 받더라도 사실 거기 공기 질도 믿을 수는 없잖아요. PC방은 19%, 슈퍼마켓은 9% 정도 매출이 줄었고 음식점과 커피 전문점 등 외식업은 7% 감소했습니다. 저희 테이크아웃점 카페 같은 경우에는 날씨 영향을 굉장히 홀에 있는 매장에 비해서 좀 많이 받는 편입니다. 스웨터류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. 집에서 미세먼지는 빨래로만 털기 힘드니까. 미세먼지가 많고 날씨가 좋지 않은 날 기존에 자기 차가 더 안 좋고 더럽게 보이는 것이죠.